자, 오늘 찍을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포켓몬 해결사를 가져와 봤고요. 저번에 제가 여기 있는 강철톤을 크리탈 강철톤으로 바꿔내죠. 자, 그럼 이번에 저희는 어떤 일이 있을지 저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자, 오늘은 어떤 미션이 있으려나. 박사님, 어지민군, 오늘도 역시 시청자 의뢰가 있다네. 전지웅님의 의뢰라네. 연구소에서 탈출한 뮤츠를 잡아주세요 라는 의뢰야. 뮤츠 같은 강력한 포켓몬이 탈출하다니, 내버려두면 큰일 날지도 모른다네. 그럼 의뢰주님이 계신 연구소로 가보기나. 이번엔 또 뮤츠가 탈출한 거야? 아니, 이 세계는 무슨 멀쩡한 날이 없어. 맨날 사건 사고야. 야, 그래도 이번 사건에 걸려면 이번엔 또 뮤츠까지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나는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포켓몬 해결사 일을 하고 있다고. 절대 뭔가 희귀한 포켓몬을 잡을 수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아무튼 그러면 연구소가 있는 졸트빌 마을로 가보자고요. 자, 졸트빌 마을에 도착했고요. 자, 연구소가 어디였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아니? 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생겼어?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여기서? 야, 이 정도면 약간 무서운데 왜 다 똑같이 생겼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연구소를 찾아야 되죠? 어디가 연구소인 거야? 여긴가? 안녕하세요. 연구소에 있는 사람은 약간 밖에 있는 사람이랑 모습이 다르네요. 아,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2층에 계십니다. 그게 다요? 아, 알았어요. 갈게요. 박사님은 2층에 계신다고 하네요. 자, 여기가? 여기 계시네. 잠시만. 전 박사님 아니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와, 뮤츠 한 마리가 막 갇혀있는데? 뭐야? 그럼 뭐야, 뮤츠는 원래 두 마리였던 소린가? 일단은 안녕하세요. 아, 오셨군요 아재미님. 다름 아니라 제가 연구직이던 두 마리의 뮤츠 중 한 마리가 탈출해버렸어요. 누군가 뮤츠의 탈출을 도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 탈출한 뮤츠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네요. 뭐야, 아, 원래 여기 한 마리가 더 있어야 되나? 뭐, 여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 누가 탈출시킨 거야? 그럼 뮤츠도 이쪽으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여기 주변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뮤츠야, 여기 있니? 없고요. 뭐야, 왜 똑같이 생겼어? 어디 있는 거야 뮤츠? 여기 있나? 뮤츠야, 여기 있니? 거래인? 어떤 포켓몬을 거래해 주시지? 어라? 어라라? 어라라라? 아니, 왜 거래를 하시려 하는 거죠? 그냥 키우세요. 자, 이 녀석들 어디 있는 거야? 꼬마야, 너 혹시 뮤츠 못 봤니? 못 봤다고? 알았어. 난 봤네? 이 꼬마 지금 보고도 모른 척한 거야 이 녀석? 저 어쨌든 저기 뮤츠가 있는데 뭐야?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봐, 넌 뭐야? 우린 지금 이 뮤츠를 아주 멋지게 바꿔야 한다고. 아하, 너는 뮤츠를 돌려받으러 왔구나. 그럴 순 없지, 포켓몬 배틀이다. 뭐야, 이렇게 배틀이야? 레벨 101 엑스라이즈를 내보냈네. 왜 이렇게 높아? 메가진화? 구멍파기 써줍시다. 그렇지, 크리탈 메가진화 강철톤이라고. 굉장히 셀걸? 아, 빵야, 아유, 내가 더 느리네. 그래도 피 많이 안 달았어요. 구멍파기 좋아요. 그렇지, 나도 피 많이 안 달해. 스톤했지. 아, 빵야, 그렇지, 좋아 좋아. 자, 1대1. 못 이기나? 못 이기나? 이겨주고요. 그렇지. 그럼 뭐야, 야, 백성모코가 아니라 꼬모카가 나오면 어떡하냐? 진화도 못했잖아 너. 아이언테일. 그렇지, 굉장히 아프죠. 그래도 죽어버렸고요. 그러면 안되겠어, 자시한 내보내야겠어. 자, 거수참 써주고요. 그렇지, 그럼 누구야? 시카이죠. 한 번 더 거수참으로 마무리. 아프죠? 아, 마무리는 안되네 아쉽게도. 그래도 한 번 더 때리면 끝나지롱. 그 다음에 마지막은 캐리코가 나왔네요. 그러면 뭐 거수참으로 마무리해야겠다. 그렇지, 컷! 좋아, 이 녀석은 이겼고 그 다음은 너야. 그럼 바로 덤벼 보라고. 자, 포대복기 대 자마젠타의 싸움. 자, 철벽 한번 쏴주고요. 그렇지, 시뿌리기. 이건 좀 안 좋은데. 그러면 빨리 죽여야겠다. 자, 거수탄. 그렇지, 아프죠? 저도 아파요. 잠시만, 상대는 자꾸 피해복하잖아. 안돼. 잠시만, 피가 안 달아. 왜 불피야? 안되겠다, 도망쳐야겠다. 탐삼들에 내보내줍니다. 꽤 센데? 자, 용의파동. 그렇지, 아프죠? 시뿌리기. 아, 또 뿌려. 용의파동 마무리. 그렇지, 그 다음에 리르킹 용의파동. 그렇지, 아프죠? 제가요. 그러면 자마젠타 철벽 한 번 더 쌓아주고요. 왜 원컵 나버렸잖아. 메타그로스 메가지나 사밀먹치기. 오이, 내 에이스 포켓몬이라고. 못 이길걸. 아, 빵야. 그렇지, 좋아요. 형사구스 나왔지만 암메모로 마무리.
그렇지. 그다음 켈리몬 아메모로 마무리. 빵이야. 그렇지. 돈크로우 이건 좀 센데. 블리펀치. 그렇지. 아프죠? 오케이. 속임수 괜찮아. 버텼어. 좋아. 블리펀치로 마무리. 빵이야. 그렇지. 컷. 이럴 순 없어. 이렇게 된 이상 자 뮤츠 이 갑옷으로 변신하는 거야. 뭐야, 뮤츠의 모습이 약간 이상한데? 잠시만, 뮤츠가 갑옷을 꼈어요? 뭐야 이거, 아머드 뮤츠야? 어이 스쿨던, 이게 니네가 준비한 최종 병기냐? 뭐야? 어쨌든 여기 있는 아머드 뮤츠를 이겨야 될 것 같네요. 아, 이길 수 있을까? 그럼 덤벽 보라고. 자, 야거리 대 아머드 뮤츠의 싸움. 자, 그러면 하이더 펌프. 그러니? 자, 그러면 크리스탈 강철턴 내보내주고요. 자, 스톤엣지. 와, 아파. 야, 옹골청. 잠시만, 너무 세잖아.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맞아? 자, 스톤엣지 한 번 더. 아, 죽었어. 그럼 메타그로스. 자, 메가진화 코메펀치 써주고요. 이봐, 내 메타그로스는 전설보다 세라고. 자, 과연. 어우, 야, 아파. 괜찮아? 그렇지, 상대가 더 아파요. 어, 이긴 것 같은데? 자, 코메펀치로 마무리. 아파. 어, 으? 원콤 어쩌라고. 자, 그러면 삼삼들에 내보내주고요. 자, 요괴파동 원콤. 야, 잠시만, 너무 센데? 괜찮아, 자마젠타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거야. 자, 메탈버스트. 그렇지, 맞아주고 반격. 그렇지, 아프지 이 녀석들. 컷. 뮤츠의 갑옷을 얻었네요. 뮤츠를 데리고 도망쳐. 야, 잠시만, 도망쳤잖아. 나 뮤츠 못 돌려받았는데? 잠시만, 이거 스컬단이 진짜 데리고 도망친 거야? 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을레 실패인데. 일단은 도망친 건 도망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연구소에 얘기를 해야겠죠. 헤헤. 을레주님, 을레를 실패했습니다. 어쩌라고요? 스컬단이 뮤츠를 데려갔다고요? 이럴 수가. 그럼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된 이상 아즈미님이 나머지 뮤츠를 데려가 주세요. 스컬단한테 한 번 더 뺏기는 것보단 좋을 테니까요. 아니, 나니? 진짜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야 고맙긴 한데. 어? 요게 뮤츠가 몬터볼로 들어갔구나. 자, 그러면 이걸 우클릭하면. 그렇지, 뮤츠는 피해버려졌다.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 어, 고마워요. 의뢰주님이 만족하시니까 괜찮겠죠. 근데 의뢰 자체는 실패했는데 의뢰주님이 만족하니까 된 건가? 일단은 박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죠. 저 박사님, 박사님, 제가 의뢰 해결한 거 맞나요? 잠시만, 그 전에 제가 얻은 뮤츠를 꺼내주고요. 오, 이게 의뢰주님께서 주신 뮤츠죠? 잠시만, 나 아까 스컬던한테 뺏은 뮤츠 갑옷 있잖아. 잠시만, 이걸 우클릭하면? 오, 와우. 뮤츠가 아마드 뮤츠로 바뀌었어요. 아까 스컬던이 이렇게 해서 뮤츠를 바꾼 거구나. 그럼 특성은? 특성은 아쉽게도 그대로인데, 어, 특이하게 아이언 테일을 배우네요. 능력치는 방어력이 올랐잖아. 뭐야, 일단은 좋은 포켓몬이겠지? 그럼 박사님, 의뢰 성공인가요? 오, 포켓몬이 갑옷을 입다니 정말 신기하구만. 근데 전에 점점 전설의 포켓몬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럼 오늘도 수고했다네. 보상을 받아가겠다. 아, 의뢰 성공했구나. 다행이다. 저 보상은? 어, 마토볼? 아, 근데 요즘 잡을 포켓몬도 없어가지고 마토볼 좋나? 아이, 좋겠죠. 괜찮아. 그래도 저에겐 여기는 아머드 뮤츠를 얻었으니까 괜찮겠죠? 좋아요. 오, 타고 날 수 있는 것도 그대로고요. 저, 뭐야, 아까 썼던 스쿨단 아니야?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봐, 너가 가져간 뮤츠 바우고를 내놔. 어, 나 그거 이미 뮤츠한테 써버렸는데. 순순히 내놓지 않는다면 포켓몬 승부뿐이다. 덤벼라. 그래, 뭐 아머드 뮤츠도 테스트해볼게요. 한번 싸워보자고. 레벨 100. 자, 그러면 바동탄. 안 아프죠? 아, 전 아파요. 잠시만, 레벨 차이는 못 이기는 건가? 사이코키네시스. 그렇지, 아프죠? 제가요? 야, 아머드 뮤츠 별론데? 자, 그러면 메타그로스 내보내줬어. 메가진화 3회 박치기. 야, 근데 전설의 포켓몬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진짜 메타그로스가 짱이야. 빵이야. 그렇지, 원콤. 어, 뮤츠 나왔네. 야, 갑옷 벗겨진 거 봐. 자, 코메펀치. 아, 빵이야. 그렇지, 갑옷이 벗겨진 뮤츠한텐 지지 않는다고. 죽어. 그렇지. 그 다음에 알로라 탱구리 코메펀치 써주고요. 아, 이건 죽었다. 에이. 자, 그러면 자마젠타가 아닌 자샨. 자, 문퍼스 써주고요. 특공 떨고. 자, 거수참. 빵이야. 그렇지, 좋아요. 마지막은 딱구리가 나왔네요. 거수참 한 번 더. 빵이야. 아프죠? 아, 안 아파요 전. 문포스? 뭐야, 잘못 눌렀다. 자, 성스러운 칼로 마무리. 뭐야, 빈큐버? 오이, 8세대 새로 나온 포켓몬까지 잡았잖아. 성스러운 칼. 그렇죠. 뭐야, 아이스페이스로 못 막나? 그렇지, 컷. 뭐야, 스컬단이 뮤츠를 두고 도망쳤는데? 잠시만, 이거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잡아도 되는 건가? 뮤츠를 no. 잡아내면? 뭐야, 마토볼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어? 돌려줘요. 배틀 걸어서 잡아야 되나? 쥐야, 배틀 걸고 마토볼 던져주면. 아, 잠시만, 이러면 내 마토볼 하나 사라졌잖아. 안 돼.
그래도 뮤츠 잡아내 주었으니까 괜찮겠죠? 뭐야 이러면 뮤츠가 두 마리잖아. 좋아, 그러면 쌍둥이 뮤츠 겟도.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뢰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유방.